EPC 산업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주는 EPC 위키. 지난 EPC 위키를 통해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삼성 E&A에 대해 소개해드렸죠. 삼성 E&A는 대표적인 글로벌 EPC 기업으로서 EPC 분야의 혁신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 중인데요. 삼성 E&A의 프로젝트 수행 혁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모듈 공법 적용인데요. 그렇다면 EPC 위키 세 번째 궁금증, 모듈화란 무엇일까요? 먼저 모듈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모듈은 장난감의 블록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건축이나 디자인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로 블록처럼 일정한 구간들의 단위, 시스템을 구성하는 소단위를 뜻하는데요. 즉, 플랜트에서의 모듈은 실제 작업 현장이 아닌 별도의 공장이나 야드에서 철골, 배관, 기기, 고온, 내화 등을 미리 제작해 프로젝트 현장으로 운송, 설치되는 플랜트의 일부 구간 단위를 의미해요. 이러한 모듈을 이용한 작업 방식을 프로젝트 수행에 적용한 것이 바로 모듈화인데요. 다시 말해 모듈화란 건설 현장의 날씨, 지형, 인력 등 다양한 제약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플랜트의 일부분을 현장과 떨어진 장소에서 미리 제작하여 현장으로 운송 후 설치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모듈화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공사 기간을 단축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플랜트가 지어지는 현장은 주요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 인력 동원과 장비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우기, 폭염, 혹한 등의 날씨 제약이 발생하기도 하죠. 게다가 현장에서는 안전 문제에도 항상 유의를 해야 하는데요. 모듈 공법 적용은 이러한 인력과 장비 수급, 기후 조건, 안전 문제 등 가변적인 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높은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동시에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삼성 E&A는 모듈화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멕시코 남부의 복합 정유단지를 건설하는 DBNR 프로젝트에도 모듈 공법을 적용해 EPC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어요. DBNR 프로젝트는 납기 준수를 위한 인력과 장비 수급, 현장 인프라, 우기 조건 등의 가변적인 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요 시설 58개를 모듈화하고 한국과 멕시코의 모듈샵 4개소에서 제작 후 해상 및 육상 운송을 거쳐 현장 설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어요. 프로젝트 총 물량 중 철골의 60%, 배관의 30%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모듈 확대를 통한 현장 작업 최소화로 공사 기간 단축 등 사업 수행 혁신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프로젝트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EPC 혁신, 모듈화. 성공적인 EPC 프로젝트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수행 방식이겠죠.